안녕하세요. 펀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다양한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우리에게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유기는 이제 필수품 이상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같이 벽이 많은 공간에서는 한 대의 공유기로 집안 전체를 커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와이파이 커버리지를 넓혀주는 메쉬 와이파이 6 증폭기 넷기어 EAX20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깔끔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최신 규격의 와이파이 6를 지원한다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802.11ac 대비 최대 1.5배 더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박스의 뒷면을 살펴보면 기존 공유기와 넷기어 EAX20은 메쉬 와이파이로 연결되어서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와이파이 이름을 사용한다는 점도 편리한 부분입니다. 넷기어 EAX20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서 별도의 공유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박스의 옆면에는 구조도 설명되어 있는데요.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장점은 기가비트 2단의 포트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선 장치들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을 확인해보면 넷기어 EAX20에 탑재된 기술들이 아이콘 형태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선 와이파이 6와 빔포밍 플러스, 그리고 내장 안테나 등을 지원하는데 최고 수준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기어 EAX20은 나이트호크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초기 설정을 진행하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빠른 시작 가이드가 한 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트호크 앱의 사용 방법과 증폭기의 구조 등이 설명되어 있으니 한 번 정도 자세하게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콤팩트한 크기에 어댑터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케이블의 길이가 넉넉한 편이어서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넷기어 EAX20은 세로로 거치는 형태로 제작되었는데요.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와이파이 음영 지역에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면에는 WPS 버튼과 함께 전원과 2.4GHz 그리고 5GHz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LED를 끌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뒷면에는 총 4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콘솔 게임기나 셋톱박스 그리고 복합기 등 다양한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옆면은 세련된 무광 컬러로 제작되었고 넷기어 로고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선 크게 튀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인테리어와 잘 매칭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단을 살펴보면 통풍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기어 EAX20과 같은 제품들은 365일 24시간 동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열 대책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에 작은 크기의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넘버와 맥 어드레스와 같은 정보들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넷기어 EAX20 와이파이 증폭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유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넷기어 REX20을 통해서 구성했지만 다른 회사의 제품들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넷기어 EAX20은 공유기와 와이파이 음영 지역의 중간 정도에 설치해주면 됩니다. 초기 설정은 나이트호크 앱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정 자체는 간편한 편이어서 넷기어 EAX20과 같은 제품을 처음 사용해본 분들도 어렵지 않게 설치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에 넷기어 앱을 설치한 후에 넷기어 EXT라는 이름의 와이파이에 접속해 주어야 합니다. 나이트호크 앱을 실행시키면 새 넷기어 제품을 설치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범위 확장자를 클릭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넷기어 EAX20을 와이파이 신호가 불량한 지역과 공유기의 중간에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전원을 연결해주면 바로 부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확장하려는 2.4GHz와 5GHz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의 이름을 지정해주면 되는데 만약 리스트가 보이지 않는다면 넷기어 EAX20을 조금 더 가까이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유기에 무선 인터넷 암호를 입력해주면 기본적인 설정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넷기어 EAX20의 전면에 배치된 WPS 버튼을 이용해서도 초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넷기어 EAX20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때 필요한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면 새로운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넷기어 EAX20은 나이트호크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홈 화면에는 장치 관리자나 인터넷 속도와 같은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분석을 이용하면 현재 접속된 네트워크 신호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특정 장소에서 인터넷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면 음영 지역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맵을 통해서 현재 인터넷이 넷기어 REX20을 통해서 넷기어 EAX20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기어 EAX20의 관리자 페이지를 확인해보면 홈 화면에서는 현재 네트워크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는 무선과 연결된 장치, 그리고 암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선에서는 와이파이 이더넷 포트 사용 대역이나 원 와이파이 네임 활성화 등의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에서는 자동이나 수동으로 펌웨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성이 강화되거나 편의 관련 기능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으니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설정에서는 액세스 스케줄을 설정하거나 게스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레이드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장소에서 넷기어 EAX20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와이파이 신호의 강도 차이를 비교해보면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치비를 통한 속도의 차이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사무실에 무선 인터넷이 잘 안되는 장소에 넷기어 EAX20을 설치하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유기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 넷기어 EAX20을 배치한 후에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의 속도를 확인해보면 유선 연결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콘솔 게임기나 셋톱박스 등을 설치해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넷기어 EAX20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최신 규격인 와이파이 6를 존에서 더욱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이트워크 앱을 통해서 초기 설정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편리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기 브랜드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용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파이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넷기어 EAX20 와이파이 증폭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